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고전 게임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했던 닌자 워리어즈 어게인을 다시 발매했습니다. 최근 플레이를 해보는데요. PS4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했습니다. 그래픽이 더 강화되었고요.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굉장히 모션도 좋고요. 자, 원작과 차이점 알아볼까요? 1994년 판과 비교하면 슈퍼 패미콤 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수정했고요. 캐릭터와 배경 모두 새로 그려서 그래픽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캐릭터의 동적 패턴 수가 증가했고요.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작 가능한 새로운 캐릭터 두 명이 추가되었고요. 기존 캐릭터들도 새로운 기술이 늘었습니다. 게임을 해보면요. 점프에서도 색다르게 공격할 수 있고요. 표창도 던지고, 적을 처리할수록 분노 게이지 같은 게 쌓이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맥스로 차면은 멋진, 궁극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피 색깔도 붉은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은 초록색으로 나오죠. 싱글 플레이 그리고 로컬 인 플레이 모두 이어하기에 제한 없어 마지막 엔딩까지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한이 있었죠. 2인 협력 플레이 시에는 두 명의 캐릭터가 아머 게이지 체력과 배터리 게이지 기력을 공유하고 적 배치는 하드 난이도에 상응하는데 체력 게이지 증가나 배터리 게이지 충전 속도 증가 같은 특수 보정은 없기에 난이도가 크게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로컬로만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과 높은 난이도가 어우러져 달성자가 상당히 적고요. PS4판 기준에서는 전체 0.5%에서 닌텐도 스위치판에서는 2019년 11월에 3팀 중한개 영상이 존재하는 올 클리어 달성자가 추가될 때까지는 단한 팀밖에 달성자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플레이해봤는데요. 다시 시도하고 좀 익숙해져야지 보스를 잡을 수 있더군요. 2010년대 추세에 맞춰서 공중 추격타 시스템이 넣어졌습니다. 공중에 뜬 적에게 아무 기술로만 닿기만 하면 그대로 히트하면서 추가로 떠오르나 오르나 2인 플레이 시 무한 공놀이 콤보 방지 차원인지 이미 한번 추가타로 사용한 기술은 추가타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토가 개발에 참여했고요. 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원작이 일부 명칭도 변경되었고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무려 5명인데요. 저는 쿠노이치로 닌자 계열 사이보그인데요. 마치 터미네이터 여자 스타일입니다. 2019년에 추가 기술이 늘었고요. 차지 어택 수리검 투척 지상 쿠나이 투척 공중 투구 깨기 점프 중 아래로 공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닌자 세이비어는요. 파워리프트, 적뿐만 아니라 상자 등의 아이템을 잡은 상태에서도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지 어택으로는 쌍절곤 피니쉬, 그리고 아래로 점프하면서 엘보 드롭 기능이 있고요. 제가 게임을 해보면요. 몰입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해도 2D 게임인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멋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액션, 아케이드, 성이 강하고요. 슈퍼 패미컴은 도트 그래픽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닌텐도 스위치는 굉장히 깔끔해요. 스토리도 보면요. 미래 시대예요. 2000년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요. 방글라라는 독재자가 국민들을 세뇌하고 안드로이드 군단을 사용해서 공포 정치를 펼치자 그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이 최후의 희망으로 아직 시험 기동지도 해보지 않은 최신형 안드로이드 세대를 출동시킨다는 것이죠. 플레이어는 세대의 안드로이드 닌자 중한 대를 골라 방글라 보스를 암살해야 합니다. 결국 방글라 암살에 성공한 안드로이드를 반란군이 자폭시켜서 방글라 아지트를 날려버린 뒤 안드로이드를 통해 얻은 실전 데이터로 방글라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안드로이드 군단을 만들어
방글라보다 더욱 잔인한 공포 정치를 펼친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 게임입니다. 자, 반전이 있군요. 캐릭터와 게임 결말도 원작인 닌자 워리어즈 1987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닌자 워리어즈 1987년에서는 엔딩을 간접적으로 서술했지만 닌자 워리어즈 어게인 1994년에서는 아예 마르크가 대놓고 제2 방글라가 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소개한 것이죠. 뭐 2차를 즐겨도 재밌는 게임이고요. 슈퍼 패미컴으로 나왔던 닌자 워리어즈 어게인이 리메이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 처리 방식이 달라졌고요. 미묘하게 플레이 밸런스가 틀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2명이 추가되었고요. 자, 신 캐릭터는 1차 엔딩에서 해금되고요. 2차 엔딩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해금돼서 5명의 캐릭터를 모두 사용하려면 2차 엔딩을 봐야 합니다. 이 게임은 벨트 스크롤처럼 보이지만 막상 상하 이동은 없는 횡 스크롤입니다. 반면 플레이는 자, 벨트 스크롤 비슷합니다. 상하가 없기 때문에 전면을 가드하는 등 다양한 패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개성도 뛰어나고요. 닌자는 점프 대신 대시가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기가 됩니다. 쿠오이치는 점프가 높고 수리검도 던지고요. 저 카마이타치는 잡기가 안 되지만 리치가 긴 타격기 위주의 캐릭터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두 캐릭터도 독특하고요. 자, 야차는 늘어나는 팔로 적을 붙잡고요. 공격 속도도 빠르지만 점프가 낮습니다. 라이덴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크기로 데미지를 절반만 받습니다. 맞으면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마다 여러 가지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게임입니다. 모두 8개의 스테이지고요. 부담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컨티뉴도 무한대라서 마음대로 먹으면 클리어할 수 있답니다. 자, 슈퍼 패미컴과 차이점은 뭘까요? 2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해졌고요. 다만 HP는 공유하기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닌자 세이버는 닌자 워리어즈 어게인이 또한 번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고요. 여러분도 플레이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닌자 세이버 리턴 오브 워리어즈 리뷰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Come on.